역겨수 깊이 파고드는 한겨울 추위.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꽁꽁 얼게 만드는 한파. 막을 수 없다면 예방하라. 겨울철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한파. 이것은 뚜렷한 저온의 한랭기단이 위도가 낮은 지방으로 몰아닥쳐 급격한 기온의 하강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한파가 시작되면 일상생활에서는 보일러와 수도관 동파와 같은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농작물의 결빙이나 가축들의 죽음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재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비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외출 시 동상에 걸리는 것을 조심하고, 동상에 걸렸을 때는 신고 있던 신발과 옷을 벗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동상 부위를 잘 씻어 말린다. 유아, 노인,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항상 난방에 유의하되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또한 겨울철 운동은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외출 후에는 손발을 씻는 습관을 생활화하며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한다. 가정에서는 특히 한파로 인한 보일러 및 수도관 동파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보일러는 보일러 밑에 노출된 배관을 헌옷등으로 감싸서 보온하도록 한다. 장기간 외출 시에는 보일러를 끄지 말고 동파 방지 또는 외출 기능으로 해둔다. 수도 계량기는 보온을 위해서 보호함 내부는 헌옷으로 채우고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만일 보일러 배관이나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헤어드라이어, 따뜻한 물 등으로 서서히 가열하여 녹여야 한다. 축사의 경우 가축들을 밖에 방치하지 말고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고 옷을 입혀 찬바람을 막아주기도 한다. 축사의 내부에는 보온재와 난방기를 준비하고 바람구멍을 막는다. 해안지역 역시 양식장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각종 보온 대책들을 마련하되, 한파가 예상될 경우에는 양식어류를 조기 출하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어류가 동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냉동 저장하였다가 판매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닥쳐오는 추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추위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다. 예방과 대비로 우리 모두 안전한 겨울나기에 성공할 수 있길 바란다.